직장이나 조직 생활 초창기에 빛을 못 보다가요, 약간 중년기부터 빛을 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주연으로의 역할로 빛난 분이 아닌데 이런 걸 참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.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잘 가르치고 참고 리더십인데 약간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는 선배가 되는 거죠. 중년에 넘어가게 될 땐 내가 잘하는 거, 내가 열심히 하는 거, 내가 다 가져가는 거, 내가 주연이 되는 거가 아니라 어느 순간 후배를 키우는 것, 내 성취보다 관리를 하고 매니저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. 저는 그게 싫어요 하면서 중간 관리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은 내 경험을 공유하는 걸 통해 내가 혼자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 후배, 내 주변 사람 나에게 고마움, 감사,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.